오늘 경금 올 거네, 경금. 경금일간이야. 경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목화가 막 날뛰고 막 시끄럽고 막 번잡하잖아. 뭐 딱 시작할 때 시작할까요? 경금이야, 그게. 응. 그 진월의 경금이거든. 그럼 진월이면 막 그 애들이 막 그 봄 소풍 가가지고 봄에 소풍 가가지고 막 하는 거 호각 불러가지고 뭐야 하는 게 경금이야. 그러면 그 경금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손도도 되는 거고. 뭔가 아니 잘 생각해봐. 뭔가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서로 다 자유스러운데 이제 집중하세요 한 거잖아. 법 같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힘 같은 거지. 선생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에 완전히 분산된 에너지를 금으로 어떻게 수렴하려면은 그런 역할이 되겠죠. 조용하세요 하는 기운이란 말이야. 금이야. 그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화가 뭐야? 청년이잖아. 세상 내가 안 죽을 듯이 젊음이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뒤돌아 보잖아. 40대, 50대의 그런 거라. 같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그 가을이단 말이야, 여러분. 가을의 시작이잖아요. 봄에는 막 세상 바쁘고 막 그러다가 가을 되면 어떻게 돼? 왠지 철 들어야 되고, 이제 뼈마디가 막 쑤시기 시작하고,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시작하는 거요. 근데, 가치는 있어져 가는 거지. 마치, 금의 시대로 간다는 건, 경금의 시기로 간다는 건, 과일이 열매가 열린 거잖아요. 봄에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있으니까, 경금이라는 자체는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건 짬밥이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을 다 지났다는 거지. 회사로 치면은 거의 뭐 부장급 뭐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고 사람으로 치면 어떤 거야? 40대, 50대 철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금의 아까 물상이 뭐야? 봄, 여름처럼 지멋대로가 아니잖아. 이제는, 그런 세상에 그런 관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아, 그럼 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철이야. 철 드는 시기다. 경금이 철없는 사람 싫어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존재적인 가치를 인식하겠죠.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경금이라는 건 그런 거야. 존재감이거든. 존재감. 열매잖아. 가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가치 있는 거야. 오래되면 이거 짬밥이거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오래되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제일 가치 있는 게 금이잖아. 칼, 무기, 경제력.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또 이제 이게 생기면서 법이 생기는 거거든. 규칙이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 들고 설치면 어떻게 돼? 무법천지가 되잖아.
옛날 그 소부 시대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통제하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만큼 질서라든지 경금이 질서 같은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에 경금 하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굶어 죽는다, 안 굶어 죽는다?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참 순진한 사람들이지. 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걸 그대로 활용도 못한 사람이잖아. 옆에 내가 돈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냥 내수 중에 보물이 있는데 그 왜 옛날 그 속담에도 있어. 그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거지 친구야. 거지 친구 왔는데 이제 하도 반가워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이제 자는데 그 자는 그 거지 친구한테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물 같은 거를 호주머니에 싹 숨겨가지고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겠거니. 그렇잖아. 우리가 공덕도 표시 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모르게 딱 해서 준 거야. 어? 잘 살게. 그래갖고 그 부자친구는 얘가 이제 그거 이제 가지고 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잘 살려니 했는데 한 3년 후에 만난 거야. 공무장 고꼴인 거야. 그래갖고, 아니, 예전에 내가 그때 뭐 줬는데 그거 어쩌고 지금 이러고 사냐 하니까 그때서야 그걸, 그러니까 옷에 이제 담아져 있는 걸 집에 가서 이제 버려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그거에서 팔아서 이제 잘 살게 된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에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주에 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걸 갈고 닦아야 되겠죠. 금은. 땅 속에 묻히면 캐내가지고 보석으로 닦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게 금은 원재료 같은 거거든. 원자재 같은 거야, 원자재. 신금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금은 그 씨앗을 만드는 그 원료 같은 거지. 열매가 이제 막 익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씨가 맺는 거는 신금이잖아. 그러면 상품이 되기 전이거든, 이게. 그거 얼마든지 이걸 재련해가지고 뭐 호미로 만들기도 하고 뭐 반도체로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자죠. 개발해야 되는 거야. 사주에 금이 있으면. 그걸 개발 안 하면 아까 그 친구처럼이 그대로 내 안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금은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개발해야 돼? 금 개발하는 게? 아, 정화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응? 경금이다 하면. 자, 여기서 이 역할이 있잖아. 토는 어떤 역할을 하고, 화는 어떤 역할을 하고, 목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수. 응. 이게 경금 일간으로 잡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냥 그 사주에 다른데 이제 경금이 있으면 그 육친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경금 일간이 토가 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러니까 경금 일간 중에 여기서 사주에 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가 있다는 거는 나를 알아차렸다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내가 금이다 하면 내가 열매다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어렵지 이제 슬슬 어렵게 시작한다 이제. 그 토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토 중에는 또 무슨 토가 있어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 이거는 내가 인식한 게 아니야. 세상이 인식한 거야, 나를. 그 다음에 기토는 나. 항상 음권 양권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양권은 밖에. 병화라든지 이런 거.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병화가.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딱 살아가는데 무토가 있는 경금은 어떤 패턴으로 자기 개발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 막 바라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살아야지 하는 게 무토란 말이야. 키토는 여론대로 그러니까 무토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본능적으로 아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쓰임은 어떤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쓰여질까를 스스로 느끼는 성분인 거야 이게. 요건 병화처럼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정화처럼 에? 내가 직감적으로 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나를, 세상이 나를 요렇게 변하게 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경금일간이 토가 없으면 나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진 않겠지. 근데 그게 강렬하지 않다는 얘기야. 왜 그 기생충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아 너는 생각이 있는 애로구나. 너는 계획이 있는 애로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경금이다 하면 이런 토가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안 그러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토생금이 딱 되면 내가 화극금을 하려고 해. 나를 개발시키는 거는 뭐야? 단련시키고 개발시키는 게 화극금이잖아. 그러니까 토생금이라는 건 이거 금 발견한 거야, 내가. 토생금. 금 발견하니까 이거 써야 되겠네? 쓰는 건 뭐야, 여러분? 금을 땅속에 금을 캤어.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순서가. 캐내는 게 토생금이고, 활용하는 건 금생수야. 근데 그냥 화에 단련이 없이 쓰는 거는 그냥 자연대로 쓰는 거야. 과일을 그냥 파는 거라고. 근데 화극금 해가지고 그냥 파는 건 어떤 거야? 정화로 화극금 먼 거는 통조림 만들어서 판 거고, 병화로 화극금에서 파는 건 뭐야? 닦아서 포장해서 어디다 내는 거야? 그렇지, 온라인에 내는 거지. 그거는 화극금의 개념이야. 그러면 물건 내놓고 파는 건 뭐야? 금생수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고 헷갈린데, 요거 숙달시켜야 돼, 나중에. 그러면 사주풀이 하는데 굉장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토는 나를 인식한 거죠. 나의 나의 가치. 인식했다. 그 나의 가치, 이 가치라는 거는 목은 가치가 아니에요. 금이 가치잖아. 오래된 거니까 골동품처럼. 그 다음에 뭔가 금이 돼야 돈이 된다고. 맞잖아요. 봄에 지하물이 씨 뿌리고 막 하잖아. 결국 어떻게 금 돼야, 가을 돼야 돈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귀한 거라 금이, 여러분. 그래서 그게 돈이야. 금이 돈이라고. 그거 사주에 금 많으면 어떻게 돼? 돈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활용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생극재화로 보는 거야, 우리 사주 거시기로. 금만 많으면 뭘 거야? 그냥 고철덩어리면은 가치가 안 나가잖아. 열매가 어중이 떠중이. 좀 고급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극금. 그 다음에 금생수 해야지.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화 있고, 어떻게? 수 있고, 목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큰 거 없는, 근본 없는 열매인 거야. 원인 없는 열매가 나온 거잖아. 아, 목이 있어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거 아니오. 목생화, 에? 뭐가? 그러니까 그걸 어떤 패턴이 되느냐 하면, 자, 목이 없는 금이 수가 있다, 화가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파는 거야. 농사를 못 짓는다고. 중간 상인밖에 안 된다고. 이해되죠? 뭐 백화점이나 그런 거잖아. 가락시장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직접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을목이 있는 사람이겠지? 목화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금을 놓고 그냥 목이 있는 건지, 아, 이건 원산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건 노력하는 사람이다.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사람이다. 그지? 본래 금만 있으면 어떤 거야? 일단은 썩어도 준친 거야. 근데 얘가 공부를 했는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금이 목이 있으면 어떤 거야? 그 목이 나중에 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매 나무가 있다는 거잖아. 자기 일을 거시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거지. 예. 근거지가 있는 거고. 뭐 그걸 또 뭐 십성으로 따지면 뭐 금 입장에서 목은 재성이니까 뭐 종잣돈 같은 것도 되죠. 그렇잖아. 어, 또 이게 있어. 금금목해야 목생화를 해. 그거 뭐냐면 금금목 땔감을 만들어야 금으로.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물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에? 벽감 인정을 해야 땔감 만들어야 목생화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에 그 상에만 너무 꽂히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금극목하면 목생화 한단 말이야. 그걸 다른 의미로 보면 금극목이다 하면 어떤 거냐면 종자 나중에 키울 거 있잖아. 열매나무로 키울 거를 고른다 이런 거야. 금극목이 고르는 거거든. 금극목 잘 돼 있는 데는 선택, 발탁 이런 거 탁탁 찍는 것들 잘해. 씨가 막 있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골라내는 거 있잖아. 나중에 심으려고 수생목 목생화 시키려고 골라내는 거. 그게 금극목이라고. 응, 안목도 돼. 그럼 고르는 안목도 돼. 발탁하는 안목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뭐 또 그건 또 금극목이 뭐야? 열매 크게 하려고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다 크게. 금극목이 뭐요? 그 저 목이 만약에 생목이다 하면 미용 하는 거, 미용. 머리카락 자르는 거. 멋있게 자르는 거잖아. 가치 있게 자르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목생화. 목생화는 뭐라고? 노력. 이런 거잖아요. 수생목. 공부. 그러니까 이 오행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생극재화로. 아까 이게 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죠. 이걸 보면 기술이야, 기술. 요거는 이론이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금 정화가 있는 사람하고 경금 병화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에? 그럼 얘 만약에 음식으로 치면 얘는 음식을 만드는 거고 얘는 맛보는 거야. 좋다 안 좋다. 이거 히트 치겠다 안 치겠다. 그거 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금이 병화가 지면 그런 직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적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요? 아니면 저거 탁 봐가지고, 아, 되겠다, 안 되겠다.
유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히트 병화니까 유명해지는 거냐. 히트 치겠다 안 되겠다. 그전에 열매가 어느 백화점에 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 아는 거고, 정화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야? 통조림 만드는 거죠. 더 좋게 약으로 만들든지 뭔가 쓰임 있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화 경금은 공업이야. 공업도 된다고. 공업 기계 꽈요. 그냥 자동차 만들려면 그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유통시키려면 임수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시스템을 완전히 공장 만드는 거는 감목이 있어야 만드는 거고 원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화하고 경금이 있을 때 공업 기계 쪽을 생각 않고 원단이나 음식이나 그것도 되지. 원단이 들어가면 목이 있어야 돼. 원단이 있으면 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돼. 음식은 그냥 정화하고 경금만 있으면 음식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같은 거에 재료가 들어가는 게 경금이잖아. 그걸 정화로 어떻게 하는 거야? 불로 익힌 거잖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맛있다. 옛날로 치면 원시시대로 보면. 그럼 저 경금이 먹을 거야. 과일도 되고 음식도 되고 오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정화경금이면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겠지.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 불로 데핀 거잖아. 그러니까 정화경금 불로 데핀 거야? 가공한 거야? 그러면 병화경금은 가공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자연산이야. 자연산인데 유명한 자연산이겠지. 병화니까. 그러니까 병화가 경금을 본 거는 병화를 드러낸 거거든, 알린 거거든, 선전한 거라고. 빛을 비춰주니까 얘가 조명빨 받은 거 아뇨. 왜 차이가 없어? 경화, 신금, 병화, 경금하고 신금의 차이는 뭐라고? 원자재하고 상품. 그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병화가 경금 보면 계속 경금이 크고 있다는 거야. 신금으로 바뀌려고, 상품화 시키려고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신합이 되잖아. 그러면 상품을 병화가 비춘 거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응? 특수 상품이 되는 거야. 아주 존귀한 상품이 되는 거야. 그것만의 그 명품 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화 일간이 신금 보잖아. 그건 굉장히 집착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가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제 합이 돼 있잖아. 그러면 굉장히 정제 기질이 뛰어나. 꼼꼼하고 막 이런데 오행으로 병화신금은 뭐냐면 완전 수사관이요. 완전 매니아야. 그거 빠져가지고 그거에 그냥 한번 빠져. 병화신금 완전 꽂히는 거야 완전. 그런 거거든.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신금의 병화도 비슷해요? 비슷할 리가 없지. 그걸 뭘로 구분해야 돼? 십성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말. 그 병화일간의 신금은 정제야. 신금일간의 병화는 뭐야? 정관이거든. 그 정관적인 성향이 강한 거지. 그러면 신금의 병화가 가진 애는 그냥 FM이야 그냥. 그렇지. 엄청나게 고지식하겠지. 근데 그 고지식한 거에 다른 십성이 또 막 상관 있고 막 그러면 그걸 깨는 아주 정반대 성격이 있다고. 정관의 성격하고 상관 경관의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
같으잖아. 정관은 아 이건 정관이다 하는 거고 상관경관은 이거 아니다 그게 정관이다 하는 거야. 둘 다 아주 꼰대들이라니까. 아이 너무 안 좋게 둘 다 바른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웃긴 거야. 엊그저께도 내가 신금 특히나 신금 자체는 이게 정관의 이제 확실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갑목이 있죠. 갑목이 결국은 이 신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정관 되는 거. 갑, 을, 병, 정, 무기, 경, 신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갑목이 어떤 거야? 생기잖아. 봄으로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결국 그 갑목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신금이야. 근데 그거는 자연의 신금이라고. 갑목은 경금이 있어야 뽀대가 나는 거야. 근데 강금, 갑목이 신금 있잖아? 아니, 좀 재혼되는 거야. 희한하게 좀 재혼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니, 성격이 전혀 안 맞는데 의무적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 있지. 그 공무원 아니요. 자유로운 막 이건데 실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오케이? 그게 정관의 모습들인 거란 말이에요. 정관은 완전 저 유교적, 그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요게 필요하면은 요게 또 단점이 있고, 요 단점이 또 요쪽에 또 장점이 되고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금극목이니까 이거는 뭐 을목, 갑목이잖아요. 이거는 과일 나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벽갑이 되는 거잖아. 경금이 갑목을 보면 벽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료를 만드는 거야. 화극금 하려고 하는 원료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열매를 만드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수만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이 경금이 자연산인 거야. 자연산. 그렇지. 자연산인 거지. 근데 산삼은 아니야. 산삼을 캤다 하면 그건 뭐야? 토생금이 됐든지 병화가 내리쬐인 거야. 병화를 만난 거야. 오, 그 산삼의 가치가 이제 알려진 거니까. 그럼 그 산삼을 산삼 액기스로 만들려면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산,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나, 산삼은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산삼은 자연이라도 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정화가 들어가 있으면 약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이 정화는이 뭔가 좋은 거야. 약도 되고 이게 독도 돼. 정화가. 독이 약이 되고 약이 독이 되는 음양의 이치야, 그게. 그 자연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이 수가 있으면, 임수가 있으면, 경금이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인, 자타공인.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나온 거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그 금의 가치를. 시장 바닥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거야? 경금이 임수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 금생수는 뭐라고 했어요? 금생수 뭐라고 그랬어? 금의 가치를 내보이는 거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 그죠? 조금 어려워도 조금씩 이제
공부하죠. 그러니까 금생수는 능력발인데 임수 가진 경금은 어떤 식으로 능력발이 오는 거야? 나 그냥 개성적인 실력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실력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식신에 기술이 있다. 토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럼 자격증 따겠죠. 어떤 자격증이야? 범용 자격증이지. 개인 자격증이 아니라. 임수는 그렇다는 거. 개수는 어떤 거? 개인 자격증이야. 자기 능력이야. 자기 실력인 거지. 그게, 절대평가적인 능력인 거지. 임수는 상대평가적인 능력인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금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요. 금의 임수는 뭐냐면 금의 가치를 표현한 거고, 금의 개수는 개성. 자기 개성. 자기 감정. 그런 거니까, 가끔 녹슬 수가 있어. 그렇지. 개수는 금 보면 녹슬게 한다 하는 거잖아. 그런 게. 임수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내 개인 기량은 이게 시장성이 없어지면 녹슬 수도 있잖아. 근데 임수 같은 기술은 녹슬래야 녹슬 수가 없지. 맨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계속 하는 거지.